오! 새로운 도시 레반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야한 거 만드네? 다 대화 안될거 뻔하니까 굳이 만들어. 어우, 야. 노인들 체스하는 곳이잖아. 와, 잘 만든 거 봐라. 야, 밤의 레반트. 저기 불빛도 있네요. 아, 자, 아우더드 이어서 갑니다. 시작하죠. 이번에는 전직을 보고. 잠깐만요. 마이크 위치 좀. 자, 이번에는 두 개의 직업을 보도록 하죠. 아마 이번에 강화판을 쓸수 있는 직업이 풀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인계철서는 지금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 장사하냐, 여기서? Can I? This worries 잠깐만, 잘 뭐라 me. 그랬어, 너 방금? Can I help you? This worries me. 아는 척하네, 자식. 넌뭐 별거 없다야. 갑시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도적과 용병이 있는데 용병 먼저 보는 걸로 할까요? 야, 북부 세트네? 교관 What can 자이몬. I do for you? 용병이 되면 몬스터 싸우는 것보다 무더운 사막에서 황금 갑옷을 입는 것이 더 다양한 고통을 감수해야지. 하지만 자유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네. 살짝 공감돼. 용병이야, 직업이 그냥. 이동 속도가 40% 증가합니다. 야. 이거 너무 황당한데, 잠깐만. 전력 질주에 스태미너 소모량이 감소합니다. 야, 피해탄환, 권총, 지배 버프. 적의 생명력을 흡수하여 피해탄환을 장전하고 시전자의 체력을 회복합니다. 필요 없어. 방패 원소 부여. 필요 방패. 방패 원소 공격을 방어합니다. 공격 방어 시 원소 폭발을 일으킵니다. 방패 원소 부여. 원소 공격을 방어하는 거를 이제 받는 거죠. 저번에 이제 메이스 스킬 난해하게 써놨어. 이걸 보면 이제 상대 원소 공격을 방어해서 흡수한 다음에 제가 이제 인젠트를 하는데, 이건 반대로 정면에서 What can 원소 I do for 공격을 you? 막아버리면 스킬로, 그럼 완전 이제 터트려 버린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괜찮은데 직업이? 이거 왔다 갔다 해도 좋을 거야. 솔직히 전직은 안 해도 상관없거든요. 뭐안 해도 꽤는데 전혀 문제 없었기 때문에 내 생각에 노전직으로 해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40번 있는데나? 강력한 충격을 주고 고통 효과를 부여합니다. 고통 효과가 이제 물리 피해가 더 들어가는 거죠. 파편 탄환을 장전한다. 장전 스킬이다. 냉기 탄환. 근거리에서 권총의 냉기 버프 폭발을 둔화시킨다. 냉기 버프 소모한다. 휴식 메뉴에서 수리 시간을 할당하면 장비 수리 속도가 50% 증가합니다. 갑옷을 입었을 때 스태미너. 얘 되게 좋다. 되게 좋네. 이건 일단 무조건 가져가야겠다. 반대쪽 직업도 보고 오죠. 뭐야, 너는? 경비병. 빈민가? 빈민가가 도적굴인가 보다. 그렇구나. 그렇겠네. 도적교관이니까. 왕초 같은 건가 본데. 깜짝이야. 느낌이 쎄하다야. 구를 수 있게 준비해놔. 느낌 쎄하다야. 느낌 쎄하다. 잠깐만. 너가 그러면은 모르겠어. 비전 아이 같은 애인가 보지 뭐. 이동해봐. 아니, 뭐야, 뭐 귀신이야? 뭐 이러고 있어. 대화도 안 돼. 레반트의 빛과 어둠이구만. 저 화려한 도시 뒤에는 빈민가가 있다는. 여기 먼저 다 둘러보가죠. 적대되는 건 없네요. 경비병 자체가 여긴 없다. 경비병이 여기까지는 보호를 안 해주네, 딱. 숨겨놓은 아이템 없냐, 이런 데다? 마르커스. What now? 훈련을 받고 싶습니다. 57벌 주면 기술을 알려주겠네. 빠른 공격을 한후 비틀어서 상대의 고통을 주는 기술이다. Listen up. 구멍 뚫기. Fine. 지하도시 통로. 저기 거기네요? 내가 빅념 먹었던데. 여기 상자 있네. 잠깐만, 저기 올라갈 수 있냐?
야, 빈민가도 잘 만들었는데. 일단 저희 상자부터 먹고 오자. 눈앞에 이익이 먼저야. 독성진 두 개. 넌 누구니? 아무것도 아니고. 사실 뭐 좋은 걸 기대하진 않거든요, 여기 아이템에서 이제. 해크마나이트 때문에 곡괭이는 여분이 있어도 되겠다. 올라가서 아이템 좀 먹고 올까, 그럼? 오. NPC가 여기 있는 NPC를 얘기하는. 자꾸 내려가게 하냐? 나쁘지 않네. 너가 그러면은 뭐 하는 NPC야, 너는? 너가 피전 아이야? You look like you've been around. Spare a few silver, mate? Thanks a bunch. I see you don't have왜 갑자기 목소리 왜 깔아? 아우, 예쁜 도시기도 하니까 편안하게 좀 즐기면서 가죠. 뭘좀 편하게 하고 싶거든요, 게임. 아까 밭도 내고 딱히 뭐 숨겨놓은 게 있진 않네요. 뭐 퀘스트가 하나 갱신됐으니까 그거라도 한번 볼까? 무슨 빈민가에 바닥에 돈이 있어. 좀 설정이 좀 그런데 어떻게 보는 거였지? 한번더 기부하세요. 다음에 오라는 뜻이겠죠? 저게 도적교관이고. 한동안 이제 마지막 배달이 될 거야. 피전아이. 남작이 밀수업자의 터널에서 우리를 몰아내고 있다. 남작은 대량의 무기와 사람을 수시로 이동시키고 있어. 그가 누구와 함께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레반트시 경비들은 그의 편이야. 경비 중 하나가 커세어들이 종종 사용하는 하이브 감옥에서 자기 상사에게 보고를 한다는 얘기를 엿들었다. 그 경비병이 그 장소에 누가 사용하는지 알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확실한 건 심각한 문제를 일어날 수 있다는. 나뭐 한국어 울렁증 있나? 왜 한국어를 못 읽지? 아, 요즘 맛이 갔는데 진짜 여러 의미로. 도적이나 한번 보자. 내 생각에는 가합판 여기서 나올 것 같거든요. What can I do for you? 스틱스, 마음을 비우고 마치 그림자 형태를 갖지 말게. 그림자는 어떠한 형태로 될수 있고 어떤 쪽 제압할 수 있지. 그림자처럼 행동하게 나의 친구요. 쌍수 기술 같은 거 줄라나? 해피의 스태미너 소모량이 50% 감소하고 배낭을 만 상태에서 해피가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야, 개사기네. 잠깐, 너무 개사기잖아, 잠깐만. 이러면 내가 이 가방을 멜 필요가 없지. 구른 소모도 줄여주네. 저렇게 쉽게 발각되지 않습니다. 전력 실조나 강화를 가지고 있을 때는 여전히 발각되기 쉽습니다. 가압한 덫의 위력이 증가합니다. 충전하고 특정지를 추가해 재사용할 수가 있다. 단검 개통이네. 쓰러차기. 넓고 강력한 충격을 주면 공격 혼란 상태의 적을 넘어뜨립니다. 아, 가압한 훈련. 일단 이거 가져가자. 아, 도적은 하고 싶지 않은데, 도적놈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좋아도 도적놈은 좀 싫은걸? 강화판은 내가 사용을 하겠네, 유용하게. 올라가서 갈까? 여기서 두개다 전직하긴 좀 그렇고. You look like you've been around. I'm grateful. I see. You look like you've been around. I'm all right. 다음에 또 레반트에 방문하게 된다면 그때는 아마 열려있을 테니 타마르 상점에 가보시오. 빈민가의 희귀한 무기와 괴물의 일부를 파는 곳이야. 아주 싼 값에 살수 있다오. 그래? 다음에 오라는 거는 한번 이동을 하고 오면은 상점이 열린다는 그런 뜻이겠죠? 더 많은 실버를 요구했을 때 주면은 이제 뭐더 뭐가 풀린다는 거겠죠? 근데 어디냐? 상점 어디다가 해놨어, 너. You look like you've been. Thanks a bunch. 너돈 너무 빼가는 거 아니야? 내가 돈이 좀 있긴 한데 좀 심하네, 얘. 지구력 떨어진 것좀 봐. 야, 별로 안 된다. 한숨 자야겠다, 이 정도면. You look like I'm. You really helped us out. 나는 I'd like to 빈민가의 return the생필품을 favor to you. 밀수하고 있어. 일부를 주고 싶어.
특이한 이프람을 불었다. 비슷한 소리가 들려온다. 금굴 열어도 도적교관 근처에 훈련구역이 있다. 작은 골목 열려있는 걸볼수 있을 거야. 마지막으로 수송된 물품에서 남은 무기 같은 걸 팔고 있으니. 아, 이게 그거야? 괜히 찾았네. 교관 옆에 있대요. 뭐야? 미리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옆에 작은 길이 생겨서 그걸로 갈수 있다고? 이건 밖으로 나가는 거라며. 어? 아, 이건가 봐. 사막 낙칼 1.1에 20에 충격 17. 별로죠? 야, 돈 솔직히 저거 초반에 꽤 부담되는 금액이군요. 저렇게 집어넣으면은. 당장 필요한 것만 가져가겠습니다. 지금 쓸 것도 아니고. 뭐 상점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냐? 잠깐 뭐야? 아 나무 아씨 여기 아니야? 다 끝났네 이제? 대화 한번 걸어보자. 일로 한번 나가볼까? 아니 그냥 빈민가랑 관계없는 그냥 옆길이죠? 아나 이씨 지금 없죠? 야 뭐야? 내가 얘를 못 어어어? 이렇게 길목마다 숨겨져 있는 게 보인다 이제. 길이 막혔었던 것 같은데. 막혀 있었던 거 맞겠지? 아, 맞을 겁니다. 저기네. 던. 얘네는 건물 내부에서 장사를 하거나 그러진 않네요. 아, 여기 막혀 있던 게 뚫렸네, 지금. 할말 있냐? See you. 강해 보이긴 하지만 왕국에 버티고 있는 야만인들에게 저희가 없다면 당신은 별로 할 말이 없소. 그리고 당신같이 강한 자가 우리 편에 들어오는 거 나쁘지 않겠구만. 현재 레반트의 독재자들은 일반 백성들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아. 반란을 일으켜 그들을 폐위하고 이 지역에 적법한 왕을 보위에 앉히는 편이 좋지 않겠소. Listen 올드 up. 레반트야? 그렇소. 우리가 비록 지금은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부족으로 전락했지만 단 한순간도 아브라스 평야의 긍지를 잊어본 적이 없지. 내 양엄마 리사 납치한 것이죠. 밀수업자 타마라. 대화 좀 해보자. 난 자네가 어디서 찾지 못할 물건을 가지고 있어. 눈에 띄지 않도록 하게. 벽에는 귀가 있고 경비병들은 창이 Give me a 있다. hand, will you? 나 오늘 여기서 거래하게 되었을 때그 사람은 사막에서 길을 잃은 것 같네. 그 사람 찾아서 여행식량으로 좀 구조 좀 해주겠나? Thanks. 바짝만에 시작이 되기 전에 구조해줘라고 합니다. 갑바가 있네. 늑대 판금 갑옷. 오, 야, 보호가 3이네. 괜찮네. 26저항에 영성저항이 30입니다. 굉장히 높네요. 사실 지금 와서 영성 피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죠. 강한 유령을 만나도. 더위방어 마이너스 12. 여기 지형 생각하면 좀 헤디죠? 반딧불 가루, 허러 키튼질. 종류별로 있네. 여기도 비싼 편이고. 늑대 판금 전면 투구 21의 영성 추위방어 만화소모 속쓰려 거의대 대형 도끼 늑대 방패 35 54 18 추위와 싸우며 얼음 괴물들을 물리친 북부 늑대 기사들이 사용했던 방패 방패 돌격 시 적중 시 적이 둔화된다 필요 없죠? 확실하게 필요 없죠? 야, 더위를 너무 많이 타서 좀 장비를 바꾸고 싶은데, 별거 없어. 생각보다 별론데? 던지긴 합시다. 어찌됐건, What can I do 너가 나을 것 for you? 같은데, 이동수 사.